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칼치 김치입니다. 칼치 김치가 굉장히 맛있어요. 시원하고. 칼치 김치가 제가 특히 또 좋아하는 이유는 김치찌개 해놓으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칼치 김치는 좋아하지만 생선이 보이는 게 싫으신 분은 저처럼 칼치를 갈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양념을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베란다에서 보관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쪽파만 넣습니다. 네, 통깨 이제 볶은 거를요, 이렇게 한 컵 정도 넣고요. 이 쟁반은 제가 김치 전용으로 담는 거고요. 자, 김치통하고 자, 배추. 대구에서는 팔공산 배추는 이렇게 짧아요. 작기 때문에 고춧가루 한 급만 양념을 해도 이제 저희는 다섯 포기가 담는 게 가능해요. 근데 큰 배추일 경우에는 다섯 포기 담는 거 불가능하더라고요. 한 두 포기 반, 세 포기 정도만 담으시고요. 이거는 크기에 반 정도 사이즈라 생각하시면 돼요. 양념은 또 바르시는 분에 따라서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데요. 예, 너무 조금 발라놓으면 김치가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봐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추가 크진 않고 아담한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자, 요런 배추입니다. 자, 요렇게 짤막한 배추가 또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치 담을 때 주의할 거는 배추를 절인 다음에 배추는 12시간 이상 겨울에 추울 때는 바깥에서 24시간 절일 수도 있거든요. 잘 안 절여져요. 너무 추우면은. 그러면 그거를 씻어가지고는요. 물기를 빼는데도 거의 반나절을 뺍니다. 그럼 물을 쫙 빼야 돼요. 그 물 너무 칼치김치가 물 너무 절벅한 것보다는 좀 빡빡한 게 좋거든요. 이렇게 바르시고요. 무채라든지 야채채는 안 넣어요. 양념할 때 무는 이미 제가 갈아 놓고요.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물도 많이 안 생기고 양념은 빡빡하게 붙어있고 이렇게 해 놓으면 맛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식혀야지 맛있으니까 보통 칼치김치는 담으시면 보통 한 달, 두 달 바로 식힌 다음에 많이들 드시죠. 담아가지고 설 쉬고 먹거든요. 그래야지 뼈가 삭아서 씹히거든요. 이렇게 쪽파를 조금 이렇게 묻혀주고요. 짧고 통통하기 때문에 이거를요, 이게 짧아서 이렇게 접어서 사실은 이게 감기가 힘들어요. 이게 잘 안 감기거든요. 너무 짧으면은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굳이 일부러 감으려고 애 안 씁니다. 그냥 이대로 김치통에 그대로 꼭꼭 눌러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편하게 이렇게 꼭꼭 눌러 놓습니다. 이게 짧아서 안 말리면 그냥 이렇게 꼭꼭 눌러 갖고 담아 놓으셔도 돼요. 꺼내 드실 때만 잘 꺼내 드시면 됩니다. 배추를 바르실 때는요, 이렇게 처음에는 양념을 위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한 장 드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어느 쪽이든 배추가요, 이쪽이든 한쪽에만 양념 발리면 되거든요. 근데 엎어놓고 하시면 조금 처음에는 바르기가 좀 쉬울 거예요. 양념 묻어있죠? 땀 발랐죠? 잡았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살짝 있죠? 다 바르면 안 되고, 이 양념 다 바르면 안 돼요,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저기 있죠? 다시. 없으면 다시 양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게 처음에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여기 한 반쯤 바르고 나서는 다시 뒤집어서요. 이렇게 조금 남기셔야 돼요. 손에 잡았다고 해서 다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겨놓으셔야 돼요. 여기도 조금씩 바르면서 남아있죠, 아직도. 자, 양념을 이렇게 한번 찝으면은요, 몇 번 발라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또 두 번, 또 이렇게 세 번, 또 남아있죠. 네 번. 이런 식으로 발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발렸다 싶으면 주물러 주시면 서로 묻히죠. 묻힌 다음에 또 마무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갈치가 싸가야지 뼈가 물러져요. 그래서 씹어 먹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처럼 갈았는 거는 마늘 갈아오면서 갈치를 같이 갈아왔을 때는요 금방 먹어도 되더라고요. 갈치가 바로 이제 완전히 뼈가 부스러지니까. 근데 집에서 이렇게 믹서기로 돌리면은 좀 덜 갈린 부분이 있어서 뼈가 삭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여기 새콤하게 익으면서 뼈가 삭거든요. 그때 드시면 됩니다. 이게 좀 불룩해도 여기 숨이 죽으면서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대로 뚜껑 덮어놓으면 쏙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돼요.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김장에 넣을 갈치를 샀거든요. 제가 직접 손질하려고 내장하고 머리만 제거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김장용 갈치는요 너무 굵은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걸 김치에 넣어놔야지 뼈가 폭 잘 쌌거든요. 내장이 있던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비늘을 다 제거해줘야 돼요. 김치 넣으려면 하시면 크게 하시고요. 또 저는 큰 토막 안 좋아하니까 조금 이렇게 작게 한 2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소금 절여서 놔둘 겁니다. 이렇게 썰었으면은요 이렇게가 소금을 위에다 뿌려요. 한 마리에 한 반 스푼 정도 뿌렸거든요. 이렇게 조금 짭짤하게 절여줘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김장 배추 절이고 양념하는 동안 김치 냉장고나 또 냉장고에 온도 좀 낮은 곳에 보관을 했다가 김치 양념해서 이제 넣으면 돼요. 청각은요 이걸 굉장히 곱게 조금 다져주시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놓고요. 마른 거 한 70g 불리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밥공기 하나 정도 나오죠. 자, 무 작은 거 있죠? 동치미 무 하나를 갈았습니다. 아니면 강판에 갈으셔야 되는데 그럼 너무 힘들어요. 저는 믹서기에다 이렇게 무 작은 관계입니다. 갈아놓고요. 이거는 제가 손질했던 그 갈치입니다. 그 갈치를 이제 잘게 잘라서 제가 소금에 절여서 이제 냉장고에서 보관했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한 하루 정도 보관하시면 돼요. 바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금방 하지 못할 때는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놨다가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김치 속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양념할 때 같이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원래는 제가 시장 가서 갈아오거든요. 갈아서 오면 양념하기 쉬워서 잘 갈아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믹서기에다 한번 갈아보려고요. 양파거든요. 자, 양파 한 개를 중간치 하나를 잘게 썰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파입니다. 대파 큰 거 두 뿌리예요. 같이 한번 갈아보려고요. 이게 갈치가 잘 안 갈리거든요. 양파하고요. 대파하고 섞어가면서 무즙 있죠. 무즙 낸 거를 같이 섞어가면서 갈아야 돼요. 섞이면서 갈리거든요. 근데 여기 물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생수를 좀 준비해서요. 믹서기가 돌아갈 정도만 조금씩 종이컵 한 컵 정도 넣을게요. 좀 갈아주겠습니다. 뼈까지 완전히 갈리도록. 이렇게 완전히 갈치를 갈았습니다. 이거를 김치 담도록 제가 준비할게요. 여기 있는 이거를 다 갈아서 다시 또 시작할게요. 갈치와 대파와 양파와 무를 함께 넣어서 이렇게 갈았거든요. 갈치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째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갈치가 이제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갈아가지고 양념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남았던 무요. 무 작은 500g짜리 하나 갈았는 거 남았는 걸 마저 넣고요. 이거는 청각입니다. 청각 넣고요. 젓갈 파는 집에서 갈아줬거든요. 마늘, 생강, 새우젓. 새우젓은 한 종이컵 두 컵 정도 분량이에요. 마늘 500g에 생강 60g 정도 이렇게 갈았습니다. 이렇게 갈아오시면 편해서 제가 갈치에다가 이미 소금을 같이 절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금보다는 이제는 멸치 액젓 있죠. 멸치 액젓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춧가루를요 500g 넣을게요. 근데 여기 안 매운 고춧가루 250g 하고요. 요 고춧가루는 요거는 청양 고춧가루입니다. 방앗간에서 빻아온 청양 고춧가루 250g 반반 섞어요. 갈치김치는요 해마다 먹어보니까 매콤한 게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그 비린 맛들을 다 감싸주고 하니까 좋았거든요. 그렇게 섞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갈치김치에는 요거는 지금 제가 넣는 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만 넣으셔야 돼요. 저는 이걸 꼭 넣거든요. 추어탕에 들어가는 제피가루입니다. 제피가루 요렇게 한 스푼 정도 넣어놓으시면은요 향이 은은한 게 우러나는 게 갈치의 비린맛도 잡아주고 좋아요. 참치액 있으신 분은 한 반컵 정도 더 넣어주시면 감칠맛이 더 나고 좋죠. 근데 없으시면 멸치 액젓 넣으시면 되고요. 굵은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할 거예요. 종이컵 한 컵인데 다가면 사시면 되는데 저는 먹어봤는데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한 컵을 다 넣겠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고 오래 삭히면 시원한 맛이 나고요. 젓갈 냄새 진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소금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더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요 안 넣은 게 바로 이겁니다. 찹쌀풀. 냄비가 작지만은 또 이대로 반죽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섞어져요. 이렇게 섞었다가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농도가 이제 맞죠. 놔두겠습니다. 제가 냄비에다 이렇게 깍차게 양념을 해둔 이유는요 냄비 뚜껑 덮어놓고 보관하기 좋아서. 우선 냉장고 안 넣어도 되고요. 바깥에 뚜껑을 덮어 놓으면 보관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냄비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했습니다.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에 놔둘게요.